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.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모두 다 마음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괜히 될 때기도 하지만 또 하나 금년에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했던 게 있지 않나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.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. 늘 목이 마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안전인상을 수상하시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이웃들, 우리들의 시민 영웅을 보면 우리들 또 가슴이 한편 뿌듯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씩 안전문화에 대해서 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저께 수원에서 있었던 화재 기억나시죠? 그 다음에 그 전에 지난 9월입니까? 경기도 남양주에서도 그런 찜질방에서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. 단 한 분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번 수원에는 지금 한 분 조금 힘든 분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들이 250명이 PC방에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. 또 그 건물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다 대피를 했습니다. 그 과정에 보면 안전의 기본 수칙을 지켜주신 의인들이 있습니다.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한 몸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 대피 통로가 좁습니다. 그런데 그 많은 250명이 다 한 분의 희생도 없이 다 이렇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안전을 체화하고 평상시에 훈련됐던 그런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송필호 회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내년부터 안전문화 대상이라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에서 정말 이 자랑스러운 오늘은 참 안전인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난 앞으로는 안전의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라도 국민들에게 생생히 잡히는 우리 주변에서 바로 안전을 실천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이웃을 구하는 이 우리 공동체의 그 개인의 철학과 그런 가치가 함께 온 국민들에게 소개되고 또 그렇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시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원래 작년에 이게 따로따로 했었는데요. 금년에 이렇게 합쳐졌고 앞으로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아마 포장을 받으시거나 표창을 받으시는 분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 분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분 중에 그런 의인들께 여러분 꼭 감사 표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. 한 해 따지고 보니까 이놈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모가지는 사고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에 달려있습니다. 이게 제가 항상 이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이 핸드폰을 주고 답니다. 새벽 2시, 3시에 전화가 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? 벌떡 잠이 깹니다. 물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음주 단속에 걸렸으니까 좀 빼주면 안 되겠냐는 전화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아까도 지금 나왔을 때 그건 제가 단호합니다. 네 죽는 거는 괜찮지만 옆에 같이 탄 사람 죽일 일이 어디 있냐 임마. 면허 취소당하고 정신 차려라 하고 아예 전화를 끌어버립니다. 새끼 많이 컸네. 그것도 안 빼주고 그러던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행정안전부 장관이 빼줄 정도의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확실히 말씀드립니다. 이번에 또 하나 우리는 좀 안타까운 일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. 분명히 대한민국은 전자정보 및 IT의 세계적인 강국 맞습니다. 저도 그 덕분에 여기저기 국제회의에도 많이 불려다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우리 IT라는 게 이번에 아연국사에서 전화국에서 작은 불안을 하니까 사실상 국가 일부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결코 안전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해주더라고요.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화재들이 잘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? 소화기 하나면 족하지.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. 만약에 이런 일이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좀 더 많은 가입자를 커버하는 그런 전화국사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일부가 마비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게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의 자랑스러운 IT 국가일 수는 없습니다. 전자정보 폰만 잡을 일은 아닙니다. 바로 이럴 때도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을 체화할 때 그런 희생을 줄였듯이 해낼 수 있습니다.
아까 제가 수원 예만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남양주권은 희생자가 적은이 한 분도 없으니까 보도도 안 됐습니다.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. 가봤더니 놀랍게도 정말 안전 책임자인 그분이 자기가 딱 화재를 인지하자마자 두 가지를 했어요. 자기는 소화기 관창을 잡고 바로 화점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직원들 보고 한 분 한 분 각방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왜 찜질방이니까 어디서 주무시는 분이 많잖아요. 빨리 빼워서 그거 하고 누구는 빨리 소방청에 신고를 해. 소방서에. 소방차도 10분 이내에 도착했고 그래서 단 한 분도 없었고 심지어 고마운 거는 그중에 깨어있는 일부 안전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 여성들 몇 분들이 여자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분들을 전부 거기서 옷 찾고 그 놔둔 시계 찾고 남편이 준 뭐 저 뭐 귀걸이 찾고 큰일 나잖아요. 뛰어나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담요로 몸을 세워서 다 대피시켰습니다. 단 한 사람도 희생이 안 난 겁니다. 예, 우리 송필호 회장님 계십니다만 한국 언론은 꼭 사람이 죽어야 보도라는 그런 좀 좋은 전통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게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요즘 아 그렇구나. 이제 우리 주변에는 안전 문화도 달라지고 의인도 많이 계시는구나. 그 의인 우리 한 사람이 조금만 더 침착하고 용기를 내고 내 생명만큼 이웃에 있는 내 이웃을 조금만 돌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전문화 어찌 보면 아직은 우리 주변에서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누구든 한 번쯤은 인생에 이런 일들을 위기를 겪어보셨을 거고 그럴 때 누구 한 사람 침착하고 누구 한 사람 이웃을 생각하면 그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. 이번에 보세요. 그저께 주말에 돌아가신 우리 그 산림청 공무원도 산불을 끌어가려고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. 한 분 한 분 우리들의 귀중한 국민과 생명이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